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시험을 두번 보면 한 번은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래가지고 감자, 솔라닌, 뭐 모카시에 고시폴 이런 것들을 엇갈리게 섞어놓고서는 맞는 거 골라라 이런 것들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자연도고 이제 곰팡이에 의한 대사산물. 곰팡이들은 주로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 이런 데가 뭐가 생겼으면 곰팡이로 보시면 됩니다. 세균들은 단백질을 좋아하고 곰팡이들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보시면 보리, 밀, 호밀 다 탄수화물 식품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맥각독인데 맥각은 말 그대로 보리의 껍질이라는 뜻이어서 보리, 밀, 호밀. 보리가 대맥이고 밀이 소맥이잖아요. 거기에 번식하는 건데, 아, 이게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에르고 어쩌고 나오면 다 맥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맥각독을 분리해가지고 진통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이드 이펙트로 나온 게그 유명한 LSD잖아요. 환각제. 마이크로 단위로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환각 세상을 볼수 있다고 하는 뭐 그거 있잖아요. 막 공유가 옆에서 누워 자고 있고 막 이런 거막 이런 거. 그런 상상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만 이상한 그 저기를 만드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참신하고 너무 그 고결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불장난도 나 혼자 했지, 애들 놀려먹도 나 혼자 했지, 무슨 뭐 그런 상상도 나 혼자 하고 무슨 뭐 맨날 뭐 나만 쓰레기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아무튼 에르고자 들어가면 전부 다 네, 맥각균으로, 맥각독으로 보시면 되고, 황변미는 말 그대로 쌀이 황색으로 변하는 거, 시트리닌. 이슬란드 톡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시트리닌이 가장 메이저고요. 아플라톡신은 중요 표시.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은 말 그대로 무슨 톡신, 아플라톡신인데, 이게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역시 곰팡이니까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땅콩, 쌀밀, 옥수수 뭐 이런 곡류에 피어나는 곰팡인데 얘네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아플라톡신인데 이게 암을 일으키는데 무슨 암이냐 하면 간암에 특화되어 있어서 강력한 간암 발병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당질 전분 식품은 다 경계해야 된다. 뭐를? 곰팡이를. 곰팡이는 대표적인 포자 형성균이어서 얘네들은 100도씨로 팔팔 끓여도 안 죽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포자에 쌓여가지고 그냥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막 어디선가 500년 동안 그 포자 상태로 계속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의 곰팡이 포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빵 같은 거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은 그 곰팡이가 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주방 내에 우리 실내에 다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튼 굉장히 생명력이 질긴 게 곰팡이여서 수분이 아주 적은 환경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게 곰팡이입니다. 미생물 실험하겠다고 하는데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